두 번째 가사는 삼독에 대한 탐진치 삼독무예요. 아홉 번째는 듣는 것을 훈습하여 색진 여러 가지 육진 경계를 성진 따위 그런 것을 떠나서 물질이 그런 색이랑선 물체지요. 물체가 능히 겁탈하지 못한 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색성향 미촉법을 초월했기 때문에 색성향 미촉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요. 그게 바로 무외의 힘을 이루게 되죠. 여기 색이라고 한 것은 남자, 여자, 남녀가 다 색이죠. 천하 일색이라고 하는 여색이라고 하는 남색이라고 하는 그런 색들이 등이 마음을 흐리게 마음을 유혹하지 못한다면 여기 겁자는 유혹과 같은 거죠. 겁탈하지 못하기 때문에 능히 일체 다음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 음욕이 많은 중생으로 하여금 탐욕을 멀리 떠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 공경 관세음 보살하면 변득 이욕이라고 나오죠. 법화경에. 관세음 보살을 항상 생각하고 공경하면 그 탐욕을 떠나게 된다는 그 말과 같은 말이고. 열 번째는 진독에 대한 것을 벗어나요. 추놈 무진하여. 다음에도 반문 공부의 결과를 말했죠. 그러니까 뭐 들을 문자 많이 나오고 훈습이 나오고 소리가 나오고 많이 그렇죠. 지금 순전한 소리가 티끌이 없어서 성진을 육진을 초월해서 반문 문자성에서 제대로 듣는 아까 순음이나 원음이나 같아요. 원만하게 듣는 것이나 순수한 음성이나 같지요. 어떤 그 낱낱 물질에 끌려가지고 음성에 끌리면은 순음이 아니죠. 공자같이 60이 위순, 60이 되어서 귀가 순할 정도 되어야 무진 정도에 올라가지요. 약간 공자의 그 60의 유순은 순음무진보다는 조금 못한 거죠. 60이 유순이라고 한 것도 무진 상태는 아니죠. 어? 거기에 조금 집착심을 떠났기 때문에 귀가 순할 뿐이지 여기서 무진이라서는 더 적극적이고 유순은 조금 소극적이죠. 그러니까 순음무진이라서는 소리는 그대로 있지만은 음성은 그대로 있지만은 음성의 그 여러 가지 지배, 음성의 장애를 받는 것을 벗어나가지고 떠나서 마음과 경계가 일려가 되는 거예요. 심경 일여의 상태라. 한이라고 하지 말고 인해도 되겠네. 마음과 경계가 심경이 일여인, 일여한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은 거. 그래서 물질계, 정신계가 정신통일이 되어가지고 마음은 주관이고 이런 객관이죠. 요 진이라고 항상 객관 아니요? 그래, 진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도 객관의 의미지만은, 추놈 무진 그 상태가 마음과 경계가 한결같은 똑같이 된그 상태라요. 그래가지고,
근경이 원흉하여 육근과 육진이죠. 진짜나 경자나 같은 말이요. 자기 내적인 육근과 외적인 육경이 여섯 가지 육진이 육경이라요. 원흉하여 대와 소대가 없을세. 대는 능대고 소대 능소의 상대가 끊어진 거라면 절대가 된 거지요. 상대가 벌써 있다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저촉을 당하고 거기에 장애가 생기지만은 벌써 대와 소대를 다 초월했다면 능대와 소대 상대를 떠나버렸다 그 말이죠. 미운 사람이 있고 예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건 능대 소대가 분명히 있는 거죠. 예쁜 것도 예쁜 마음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예쁜 대상도 없고 미운 대상도 없는 경우 그걸 초월할 때 대와 소대가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능히 일체 분한 중생으로 가여금 분심을 내고 원한을 품은 그런 중생들로 가여금 불로가 막 하늘 끝까지 치솟는 그런 아주 참 노기가 충천하는 그런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썩내는 것을 다 떠나게 해요. 관세음보살 자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중생까지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독을 벗어난 거죠. 세 번째는 치독을 또 벗어납니다. 열한 번째는 진을 육진을 소멸하고 밝은 것으로 돌이켜서 본래 밝은 자리로 마음이 본래 밝은 묘명을 발휘해서 돌이킬 선자. 그러니까 반조를 해가지고 밝아지는 거죠. 법계의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육조단경의 내외명철과 같은 거죠. 내외명철. 안과 밖이 밝아서 환하게 사무치는 것, 명철한 것, 내외명철하는 경우라요. 유리는 비유지요. 명철을 뜻하는 것이죠. 투명체라서 몸과 마음이 투명인 유리와 같이 걸림없이 환하게 밝아져서 명철하여 걸림이 없기 때문에 능히 일체 혼돈 성장인 어리석고 둔한 거죠. 마음이 캄캄해가지고 어둡고 둔하고 또 성이 장애가 많은 업장 투성이가 되는 업장이 지독한 지중한 그런 모든 아전가로 하여금 치암을 영원히 떠나게 한다. 아전가란 말은 어리석음이 바보라요. 어리석음이 중한 거요. 아전가는 무선심이라고 번역해요. 아전가 말도 별로 안 좋지요. 아전가니 옛날에 아전인가 아전 상놈으로 취급됐지요. 요즘에 경찰 따위가 다 옛날에 아전이라고 했어요. 순경 나브레이가 다 아전이라요. 아전가 아전가는 선심이 없는 가장 어리석음이 중한 사람을 아전가라고 해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혼돈하고 성이 장애가 많은 성장인 모든 아전가까지가 아전가 석자가 범어요.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어리석은 그 어두움을 치암을 떠나게 한다. 거기까지는 삼독무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국무예가 나와요. 이국무예까지 가면은 십사무예가 다 끝나며 이국무예는 이국은 뭐죠? 두 가지 구하는 거 아들 구하는 거 딸 구하는 거 생남 생녀를 소원하는 그것을 이구라고 해요. 열두 번째는 이구무예요. 이제 남자를 아들 낳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게도 해줘요.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재난불공 하는가 봐요. 이런 법화경이나 능엄경이나 이런 관세음보살 관음경에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12번째는 형체를 원용하여 듣는 것을 회복하여 본래의 듣는 자리를 되찾아서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까딱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추호도 옮기지 않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불한 그 자리, 도를 이룬 자리, 도를 이룬 장소에서 추호도 요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세간에 건너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며 또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능히 치방 세계를 두루 치방을 횡단하지요. 그러니까 자제한 그런 힘이죠. 요용이죠.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온 세간을 두루 다 들어가니까 그 대단한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부처님이 수연두감 미부주나 이양처차 보리자라 그와 같은 도리죠. 그 전에 저것이 저 천부경에도 나왔죠. 천부경 말할 때 번약경에서 말한 것 설명을 했는데 본은 친본인의 태양 앙명이요. 또 그다음에 부동본이라고 나오죠. 근본에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부동본이란 말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부동본이 내나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리 묘연에 만왕 만내하야 그말 나오죠. 하나 이리 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묘연을 하면 만왕 만내하야 만번 가고 만번 와서 용변이나 섭 변하나 부동본이라 같은 말 아니요. 여기는 먼저 나왔죠. 여기 능엄경보다는 능엄경은 나중에 나왔고 이리 묘연에 만왕만내 가야 용변이나 섭 변하나 부동변이라. 이 말이 이제 여기서 말한 부동도량이란 말과 같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역과장은 섭입 세간과 같죠. 섭입 세간하고 또그 밑에 규절도 같은 말이죠. 능변 시방. 능변 시방도 내놔 그뜻 아니요? 이것만은 이제 부동도량, 부동본이란 그 말은 부동도량이나 또는 불교 세계나 같은 말이죠. 그런데 천부경은 순서가 능엄경하고는 바뀌었죠.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그 차이만 있죠. 부동본이란 석자는 부동도량이나 불교 세계란 말과 같고 그 밖에 것은 이리 묘연에 만왕만내 용변까지는 섭입세간이고 능변 치방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이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는 작용이 먼저 나왔죠? 능엄경은 본체가 먼저 나왔고
천부경은 작용이 먼저 나오고 본체가 나중에 나왔지요. 그거 선후만 다르다는 그 말이요. 의미는 같지 않아요. 여기는 능엄경은 본체에서 갔다 가지 않고 도량이 본체 아니요? 보리를 얻은 자리 거기에서 요동함이 없이 변동함이 없이 세간에 섭입을 하며 또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 시방 세계를 다 두루 다 섭렵을 해요. 두루 것이 이제 횡단을 해요. 시방 세계에 휩쓸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 부처님께 공양을 하죠. 미진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 여러 개 공양을 해서 각각 부처님의 옆에서 법왕자가 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그 회상에 부처님 그 불효상에서 법왕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능히 법계 아들 없는 중생이 남자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덕과 지혜가 있는 남자를 아들을 탄생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구 무효가 이제 바로 생남 구남 무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녀라요. 이제 열세 번째는 육근이 원통하고 또 밖에 비추어서 둘이 없기 때문에 시방 세계를 포함하고 대원경 공렬회장 대원경지나 공렬회장이나 같은 말이죠. 그것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육근이 원통되고 밖에 비추어서 육근이나 세계나 뭐 둘이 없어요. 그래서 시방 세계를 다 포함하고 본래의 밝은 열회장 요진여성 대원경지 공연회장을 세워가지고 지방의 미진수 부처님의 비밀 법문을 잘 받아 순종해서 부처님의 비밀 법문을 전부 다 관세음보살이 원통을 얻어가지고 전부 다 받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대로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영하여 수영이나 영수나 같은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 수령이죠. 수령하여 하나도 잃어버림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비밀 법문을 그대로 다 간직해서 하나도 유실함 없이 모두를 다 간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능히 법계의 아들 없는 중생이 딸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정하고 복덕이 있고 부드럽고 순하고 여러 사람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덕상이 있는 그 딸을 탄생케 한단 말이죠. 승순하는 것은 딸의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아까 법왕자는 아들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구에 대한 것을 이루어 주지요. 자, 하나가 남았네요. 열세 가지는 끝났죠? 다 지워버렸네. 처음에 반란무대하고 삼동무대하고 이구무대하고 마지막이 이제 지명무예요. 그렇게 해서 14가지죠. 여기 하면은 다섯하고 13이죠. 여기까지 해서 14가지.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수지하는 그겁니다. 지금. 다른 보살의 명호를 62억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보살의 명호를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뭐 대세지보살 그런 보살 이름을 많이 수지하고 그 연부를 것이 저 지명을 한다 해도 관세음보살 지명 한번 하는 게 더 공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지명무예입니다.
14번째는 이 삼천 대천 세계 100억 1월이 있는 이 세계죠. 사바세계. 현재 세간에 머무는 모든 법왕자, 법왕자 보살들이죠. 법왕자 숫자가 62여 항아 보레수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불법을, 적법을 닦고 이 세상의 법을, 법도 오범을, 법을 뒤루어서 중생을 교화하되 중생을 수순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가치를 아니에요. 한다. 다 여러 가지 그 여러 62억 항아 보레수와 같은 보살들이 중생을 교화하는데 방편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천차만별의 그런 방법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지혜가 각각 가치를 안타 말이야. 그렇게 많은 보살이 있는데 내가 얻은 바 원통 본근이 묘를 유문에서 발하여 바람을 발매하면서 그런 후에 몸과 마음이 관세음보살의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합용하여 미묘라서는 굉장히 그 묘하게 아주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묘하게 모든 덕을 다 합용을 했단 말이죠. 합용이라서는 마치 허공이 천지 만물을 다 합용하듯이 모든 덕과 중생과 모든 공덕을 다 합용을 해서 법계에 두루 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그 이근원통을 얻은 그 힘이 법계에 두루 한단 말이죠. 원통은 그 근본이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원통이 최고란 그것을 지금 말하죠.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나의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지하는 것이 저 62억 62억 항아를 62억 개나 되는 한 항아의 모래수만 해도 엄청난데 62억 개 항아 모래수니까 엄청나죠. 그런 여러 법왕자 여러 보살을 수지함과 더불어 두 사람의 복덕이 바로 평등하여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도 참 말씀이 고맙잖아요. 62억 항아 모래수와 같은 보살의 명호를 수지한 것보다 내 명호를 한번 수지하는 것이 더 낫다고는 안 했고 같다고 했죠. 정등이랑 똑같다는 거죠. 바로 평등해서 바로 같아서 다름이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한 사람이 62억 항아사수 모든 보살을 상대할 수 있는 보살과 비등하는 그런 복덕을 갖춘 거예요.